오늘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제2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소득세 개념 설명했죠.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죠. 그런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 즉 합산과세하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개로 과세하는 분류과세한다. 별도로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317쪽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자, 양도소득세의 의의는 여러분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양도했다. 오늘도 사고 팔고 내일도 사고 팔고 계속 반복적으로 팔고 샀다면 그건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소득이지요. 반복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어쩌다가 파는 겁니다.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으로, 즉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의의는 토지라든가 건물 등을 비반복적, 반복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즉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다. 다시요. 토지 건물 등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계속적으로 팔았다. 사업소득. 토지 건물 등을 어쩌다가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팔아서 얻어지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한마디로 토지 건물 등을 어떻게 팔아야 돼요? 비반복적. 계속적. 아니면 일시적. 아니면 우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양도소득세가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다. 분류과세. 별도로 과세한다. 이런 게 되겠고요. 자, 밑에 2번 보니까 특징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특징. 특징은 이런 토지 건물 등을 말이죠. 팔 때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예.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토지 건물 등을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근데 이전은 이전인데 어떻게 되느냐? 무상 이전은 아니죠. 무상이라면 돈 안 받고 넘기는 거니까 증여가 되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입니다. 돈을 받고 넘겨야 돼요. 대가성 유상 이전. 그래서 특징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이 되는데 무슨 이전이냐? 대가성이 있는 유상 이전이다. 즉 유상 이전이라고 하는 건 대가성이죠. 돈 받고 넘기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니까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가성. 반대급부가 있다. 돈 받고 넘기는 것이다. 대가성이 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팔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다. 그렇죠? 네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분류과세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겠다. 분류과세.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소득세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자산을 팔면 세금 내라 하고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주식이라든가 기타 자산, 파생상품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 여러분 자동차를 판다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 세금 내라. 이렇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열거주의 과세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대가성을 받고 이전되는 거니까 유상 이전이 된다. 그러나 유상 이전의 반대는 뭡니까? 무상 이전이 되겠죠? 유상 이전의 반대는 무상 이전인데, 무상 이전이 된다고 뭐가 될까요? 증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파는 사람을 뭐 양도자, 사는 사람을 양수자. 그러나 이제 민법에서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 그리고 이제 상속일 때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자, 양수자. 그러나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그리고 증여에서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 돌아가신 사람을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거죠.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318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어느 걸 팔아야 세금 내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6가지가 나옵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모든 세법에는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오늘 시간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어떠한 재산을 팔았을 때 세금 내느냐, 그게 박스 보니까 6가지가 나와 있지요. 열거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자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라 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박스 보세요. 2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 옮겨서 권리 옮겨서 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 되겠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과거에는 이런 암기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런 판례라든가 사례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런 거 단순히 암기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네 번째 기타 자산.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 여섯 번째 파생 상품. 이렇게 이러한 물건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부동산 나왔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 여러분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먼저 토지는 말이죠. 토지는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울 겁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 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적공부,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라고 하는 건 법률이 과거에는 지적법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지목.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꼭 공부상에 있는 토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 중요합니다. 거기 두째 줄 나왔죠.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에는 땅의 종류는 28개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개 지목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법률은 뭐라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개 지목이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뭐 나지, 대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뭐 잡종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적법에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두 번째,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된다. 이 건물에는 시설물과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네. 모든 공작물을 말하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공작물을 말합니다. 뭐가 있나?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에도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인 공동주택이 있고요. 또 점포, 사무실, 또 공장, 창고, 사무실인데 이 건축법에서는 건물이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 네. 기둥, 벽, 지붕. 이것이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3대 요소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공적인 장부, 공부상의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여러분, 원래 오피스텔은 뭡니까? 주택법상 준주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로 쓰면 영업용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쓴다면 그건 오피스텔이 사무실이 아니라 뭐예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항상 뭘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공적인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뭘로? 사실상 용도로서 건물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중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전이었거든요. 이전. 근데 이제 다른 장소로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지요. 뭐 여러분 그런 그린벨트에 말이죠. 땅도 여러분 땅이고 여러분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거죠. 공작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면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데다가 이축할 수 있는, 그 건축물 대신에 다른 장소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그런 권리, 이축권입니다. 예. 부동산과 토지와 함께 여러분 수용당하는 것도 양도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당했다. 보상금 받고 국가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뭐 한국토지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한테 넘어갔다. 수용이거든요. 이것도 돈 받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 양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입니다. 다른 데다가 다른 데서 다시 질 수 있는, 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가 바로 이축권이 되겠는데,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그 이축권을 타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러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있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잘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런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아,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기 없잖아요. 용익물권에는, 민법 시간에 배운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역권 없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쓰세보다. 지역권은 제외. 지역권은 아닙니다. 지상권과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거 뭡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내가 건물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등기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네, 등기 여부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전세권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이라는 건 뭐예요?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여러분, 임차권이라는 건 하나의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 내가 보증금을 5천만 원에 월세 한 달에 50만 원 쉬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임차권이에요. 계약 기간 지나면 여러분들은 집주인한테 5천만 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약 기간 2년 지났는데 안 돌려주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 그리고 등기 목적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부 을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이다라는 겁니다. 등기된 임차권.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공통상이다. 끝에 권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토지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그리고 주택청약 예금 통장,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권리,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밑에 지상권부터 나왔죠? 지상권. 지상권이란 뭡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여기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세 거기 책에 나왔죠. 인목은 20개 집단을 말합니다. 인목. 또 인목도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인목은 20개 집단. 20개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 임목. 그리고 기타 시설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어요. 아까 양도소득세 목적은 뭐예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지요.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 지상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소득세법은 2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전세권이란 뭡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전세권도 용익 물권인데요. 자, 제 지금 전세 사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전세에도 두 가지 전세가 있어요.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2억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 2억을 주고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전세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물권적 전세입니다. 이건 등기가 된 거야. 네, 물권적 전세. 네, 그래서 등기 물부에 저 등기 이 원인,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해서 을구에 들어갑니다. 전세권 등기가 된 거고, 채권적 전세는 전세는 전세인데 등기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증금 2억 주고 들어갔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이죠. 등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권 등기한 거는 물권이라니까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적 전세라고 하는 물권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간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물권이고, 물권적 전세. 전세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그건 채권적 전세가 된다. 그래서 전세에도 물권적 전세가 있고 채권적 전세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 물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기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드시 임차권은 등기 등록이 된 임차권입니다. 시험에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뭐냐? 이건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왔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또는 법률상의 부동산 취득 원인이 발생하는 상태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뭐가 있나요?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도심이 여러분 저 공법 시간에 배우죠?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달동네를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짓는 것이 재건축이 되겠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 이런 것들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뭐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라든가 주택상환채권,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그리고 주택청약, 예금증서, 공인수면 매립, 허가권 등도 역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타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자산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자산.
기타 자산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고.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고. 여러분, 이 영업권은 회계학에서 영어로 굿윌이라고 하는데, 굿윌. 여러분, 이 영업권은 어떤 영업상의 우월권을 말하지요. 여러분, 저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뭐 100만 원이야. 그런데 권리금이 뭐 또 3천만 원 붙는 거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얻는데, 추가로 3천만 원 더 주고 얻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권리금입니다. 영업권입니다. 그걸 권리금, 소위 권리금, 이 권리금이래요. 권리금,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권리금은 왜 줍니까? 장사가 좋고 장사가 잘 되고 입지가 좋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업상의 우월권을 말합니다. 영업상의 우월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업할 목적으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만약에 이런 사거리에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도 베이커리가 있고, 여기도 베이커리가 있고, 여기도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이 어딥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 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A 제과점, B 제과점, C 제과점. A제과점은 말이죠. 장사가 잘 돼요. 이거 점포 얻으려면 권리금 줘야 돼요. 이건 한 달에 1,000만 원 이익이 생기고, 여기는 200만 원 이익이 생기고, 여기는 적자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입지가 좋은 건 뭡니까? A제과점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 A제과점을 운영하는 이 건물과 토지와 이 고정자산인 건물과 토지를 말하거든요. 이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러니까 토지 건물도 사고 그 재과점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런데 또 그 재과점까지 같이 영업권 2억을 인정해서 12억 주고 샀다. 그렇다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2억도 기타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런데 그냥 사지 않고 점포를 얻고 순수한 영업권을 지급했다. 권리금만 줬다. 그건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영업권은 영업권인데 단순 영업권이 아니죠.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거기 나왔죠. 제일 밑에 보세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순수한 영업권, 순수한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 즉,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단독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고요. 토지 건물이라는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기타 자산의 두 번째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 말은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거기 나왔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정규홀을 말합니다. 18홀. 그리고 뭐, 또 뭡니까? 뭐, 스키장 회원권이요? 그렇죠. 또,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또, 헬스클럽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죠. 호텔에 있는 헬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거기. 골프 회원권, 줄만 쳐요. 스키장 회원권, 혼도 회원권, 하얼스클럽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과점주주가 소유한, 여기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50% 이상.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과점주주는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돼요. 주식.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인이, 내가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이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야 돼. 부동산 소유 비율. 부동산 소유가 50%.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다시요. 내가 어느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은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50%가 돼야 돼요. 그런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50%면 5천 주 이상을 팔아야 돼요.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3년 이내에 걸쳐서 야금야금 팔아가지고 3년 이내에 50% 이상을 팔아야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박스 보세요. 자산총액,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의 갑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다. 다시요. 이해를 하세요? 50, 50, 50을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50은, 마지막에 50은 주식 양도 비율. 주식 양도 비율도 50%. 양도 비율은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50% 이상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50% 이상이 된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왔죠? 둘째 줄에 3년 이내에, 줄 쳐요. 3년 이내에 50% 주식을 양도하면 된다. 세 가지 요건이야. 자, 어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라. 과점주주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라.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3년 이내에 50% 이상을 양도해라.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제목이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는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입니다.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자, 여기서 특수업종입니다.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체 자산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야 돼요. 80%가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업종은 어떤 거냐, 이런 거,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
여러분,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것은 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특수업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장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인은 사실 골프장을 하시는 법인들은 전체 부동산이 주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체 자산총액 중에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러분이 그 법인의 주식을 한 주라도 팔면 세금 내라는 거야. 한 주. 그래서 이거 과점주주는 50, 50, 50을 기억하면 되고요.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80대 1을 기억하시면 돼요. 80은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라.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한 주를 팔아도 세금 내겠,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특수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하지 말아라. 너도 나도 여러분 골프장에 투자하고 스키장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주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 제목이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이죠. 그러나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과점주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시 특정 영업권. 이렇게. 네. 특자 들어가는 거. 과점주주,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수업종. 이렇게. 이런 네 가지가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기면 네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여러분,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은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만 내는 겁니다. 대주주. 그래서 거기 주식 및 출자 지분에는 대주주만 내는데 1번 보세요. 대주주 요건 나왔죠. 주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는요, 그 법인의 소유 주식 지분 중에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람. 그 대기업의 상장 법인의 주식의 전체 발행 총 주식의 100분의 1이니까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시가 총액 이상인 자가 있는데요. 거기 뭐 25억, 뭐 15억, 10억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수의 10분의 1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한다. 1% 이상 가진 사람. 역시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코스닥은 1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2. 100분의 2.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주주. 코스피는 100분의 1. 코스닥은 100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지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 중에서도 뭐냐, 오른쪽 보니까 비상장 주식 있죠.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안 된 일반 우리나라 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법인들, 일반 주식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에 등록이 안 된 법인인데 이러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무조건 세금 냅니다. 무조건 과세한다. 거기 나왔죠. 비상장 주식이란 주권 상장 법인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이거는 시가총액하고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그죠?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것은 소유 지분 관계없이 모두 과세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생 상품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뭐 200 선물이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파생 상품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하고는 뭐 우리 부동산하고는 거의 관계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오늘 또 현재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 1600이 무너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2100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 19 사태로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코스피는 말이죠. 한 13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주식은요, 지금 침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침체 시장. 계속, 소위 약세 시장이라고 본다. 매연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 고매 시장이다 하는 겁니다. 곰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은 좀 가파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 뭐 주식이 좀 회복기가 된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도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은요,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공부했는데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4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죠? 지상권과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다. 맞죠? 대주주가, 그렇죠? 대주주는 코스피는 1% 이상 가진 사람, 코스닥은 2% 이상 가진 사람인데,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지요. 네 번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 대상이다. 맞죠? 다섯 번째 보세요.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그건 일반 영업권이죠. 이거는 기타 소득이고요.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특정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5번에는 단독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 자산이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의 형태, 양도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또 양도가 되지 않는 것, 양도가 되는 게 있고 양도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판례 문제, 대법원 판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학습